따봉! 제가 왔어. 어? 오늘 우리가 이제 하승진님이랑 전태풍 형님 모시고 네, 컨텐츠 했잖아. 네네네.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시다시피 이게 아시죠? 우리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맥관문입니다. 맥관문. 맥관문이고 이거는 그 보모 클라렛병에 담겨 있지만은 시발조카주. 시발조카주 맥시팔. 너무 잘 알죠? 예. 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 파인앤레어 공병입니다. 무려 정식 수입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신라호텔 거. 신라호텔은 뭐냐 하다가 정식 수입이야. 예. 이거 이 박사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구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캡틴 큐랑 뭘 넣을 거냐. 캡틴 큐에다가 체리식초. 캡틴 큐에다 체리식초 넣어가지고 과연 태풍이 형이 이거를 어떻게 속을지. 이거 마스터 연기를 잘해야 돼. 알았죠? 네, 당연하죠. 하이랜드 네. 북단의 정중앙 하이랜드 지역의 정중앙에 위에 보면 네. 글렌 알라시스라고 새로 신생 정류소가 있는데 네. 그 정류소가 어떤 거냐면 네. 최근에 그때 전에 인수를 했다 빌리박이라는 분이 빌리박? 그래, 위스키 메이커스. 아니야, 위스키 메이커스 마스터 블렌더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분들한테 실례야. 그러면 그러니까 블렌더. 아니 블렌더라고도 하면 실례야. 마스터 빌리박이라는 사람이 한국 최초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정류사를 한국인 최초로 인수를 했다. M&A에서 M&A 해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 롯데하고 손잡고 큰 사업을 네 이런 거 한 번에 얘기하면 안 돼. 큰 대기업이랑 손잡고 그 한국에도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나는 이 촬영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그분 모시러 가야 돼. 오늘 모시기로 했다. 오늘 모시기로 했다. 그분이 최초로 제가 유럽 갔었을 때 그쪽에서 만나서 그분이 이거 주셨다. 최초로 블렌딩 했는 건데 맛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거 이따가 여러분들 이거 캡틴 큐 집어넣은 다음에 파인앤레어에다 캡틴 큐 집어넣어서 드릴 거거든요. 쉐리 쉽게 타가지고 어떨 것 같아? 먹고 나 진짜 웃긴 것 같아. 아니 이거 나 뿜을 것 같고 야 이거 글렌 알라시스 이거 멋진데 먹어봐 아니, 이거 먹어볼까? 우리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자. 잠깐 같이 먹자. 아니 그거 나도 먹어볼게. 이거 뭐부터 드실까요? 글렌 알라시스 시발 조카 쉐리. 아니 이게 시발 조카주 아니야? 아니 시발 조카주부터 먹고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 벌써 1년 숙성된 거 알아요? 1년 해요 안정화. 1년 1년에 안정화시키고 있는 거야? 응. 피디님, 지금 저 피디님 빨리 줘봐. 빨리 태풍님 맞죠? 빨리 줘봐. 태풍님 맞죠? 빨리 속도. 어? 아니 그 빨리 파리병 어디 있어? 파리병 아까 빈병 어떻게 있어?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지금 갑자기 승진이 형이랑 태풍 형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빈병값만 한 100만 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병값만 정식 수입된 파인앤레어 1973 빈티지입니다.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하는 술이고요. 이걸로 오늘 태풍이 형 몰카를 할 겁니다. 근데 몰카의 재료가 이제 캡틴 큐인데 캡틴 큐를 여러분 절대 이거 근데 가짜 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몰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쵸 피디님? 그쵸. 책임지셔야 돼요. 네. 이건 좀 더 써도 될까요? 네, 다 써도 돼요. 아, 이 귀한 걸. 아, 이 귀한 술을. 네, 이 정도 하고 이 위스키와 쉐리 와인을 많이 쓰거든요. 얘는 식초예요, 식초. 먹어보면 근데 색깔이 이러면 걸리니까. 아 모르겠다 나. 떨려. 잠시만. 뭐? 그 캡틴 큐 그냥 다 넣어줘. 다 넣을까요? 네네. 안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처리 불가능한데 이거. 아 모르겠다. 여러분들 아, 저희가 알아서 입을 털게요. 네. 더 있으니까 요게 파인앤레어 1973 빈티지 있어요. 아까 전에 19545 이건 1973. 오케이. 아 이게 파인앤레어 1973 일단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 드시고 난 뒤에 맛이 맛 어떠세요? 아 이거 뭐야. 난 너무 좋아.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 진짜로? 너 안 좋아? 시간 내 거 줘.